아하, 오랜만에 찍어볼까요? 여기 북악산을 많이 다녔는데, 오늘 처음 가는 코스인데, 네. 삼천공원에서 아까 말바위 쪽으로 안 빠지고, 와룡공원 쪽으로 안 빠지고, 흑정문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뭐 800m밖에 안 돼서 금방이겠지만, 오늘은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녹색 구간으로 청와대 북악산 신규 개방 구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올라왔으니까 정상을 한번 찍고, 저기 방금 그 구간을 가보려고, 이쪽 길로 한번 와봤는데, 영상 찍은 지가 오래돼서 한번 찍어봅니다. 와, 사실은 오늘도 나가지 말까. 집에 짱 박혀서 집안 청소, 화장실 청소, 운동화 빨고 할까. 그러다가 날도 따뜻한데, 밖에 좀 나갔다 오자. 차도 운전 좀 할 겸.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광화문의 트윈타워에, 트리타워에 제가 주차해 하시면 되고요. 아, 저번 주 화요일 날 술 먹고 황필이랑 목요일날 회식하고 금요일날 또 황필이랑 3차까지 먹고, 아, 그 상태로 토요일날 8시에 대전 가가지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술 먹고, 그날 올라와가지고 어제 이제 뻗어 있다가 오늘 이래 움직이는데, 와, 한 12월 28일, 1월 28일, 거의 한두달 정도 등산 안 했더니, 와, 지금 힘드네요. 이게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면 말바위인데, 와룡공원이고, 여기는 저기 그 대학교 하나 있죠. 성균관대. 여기는 너무 자주 다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대요. 여기서 잠깐 보고, 여기 이제 요 새로 여기 이렇게 뚫렸다는데, 아, 여기가 아니라 이쪽. 새로 여기 이렇게 뚫렸는데, 여기 70D로 나올 건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와룡공원에서 쭉 타서 말바위 갔다가 신분증 보여주고, 근데 신분증 보여주는 것도 이제 없고, 이렇게 해서 창의문으로 내려와서 맨날 여기서 맥주 한잔하고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갔는데, 하여튼 70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보려고요. 아시죠? 뭐 다 왔는데, 버풍사 터, 뭐 어쩌고. 벌써 바로 저 위라. 뭐 한 10분, 15분? 여기 이렇게, 이게 턴가 보네요. 폭풍사 터. 오늘부터 마스크 뭐 안 써도 된다는데, 계속 쓸 듯.
한 100m 남았을래나? 200? 아니네. 830m나 남았네요. 희한하네. 저 밑에서도 830이었는데? 와, 이 일은 진짜 처음 가보는 게. 아, 어떻게 다들 오늘 월요일 일하고 계시겠죠, 다들? 와, 저번 주는 또 뭐 예식도 있고 온전한 시간을 못 가졌는데, 와, 진짜 이번 주는 진짜 제대로 혼자 놀아야지. 스즈메의 문단속 보고 싶은데. 내려오시는 분도 있네요. 잠깐 내렸다가. 다 올라왔는데. 아니구나. 저기,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아, 맞네. 100m네요, 100m. 이게 이제 다시 좀 걷다가 그 다음에 조금 조깅 뛰어보고. 에이, 안 나오죠, 페이스가. 그리고 다시 등산도 이렇게 야트만 데서부터 다시 해서 다시 천고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다리는 안 아픈데 숨이 차네요. 150bpm 밖에 안 되는데 숨이 차네요. 아, 이런저런. 아, 어디로 가볼까. 가보자, 숙정문. 숙정문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한양도성의 북쪽문이죠. 동쪽은 동대문 형님증민이었고 서쪽은 뭐죠 그거? 아, 도의문. 네, 그거 없죠 이제 아예. 그 터만 강북삼성병원 거기 앞에 있고, 남쪽이야 광화문이고, 북쪽이 숙정문입니다. 에이, 북쪽은 시체만
이렇게 도성 내에서 누가 죽으면 시체만 왔다 갔다 하던 문이죠. 숙정문이란 게. 아, 원래 이름이 숙정문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숙정문, 숙, 이는 예, 지라서 광화. 오, 여기서 다 가면은 와, 이렇게 오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그 두 개 다 쉐십니다 이거. 저는 근데 인왕산에서 광화문의 서쪽을 보는 게, 아, 경복궁의 서쪽을 보는 게 더 멋있더라고요. 아, 일로 가는 거 맞나? 그래서, 뭐,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암살하려고 왜 넘어왔잖아요. 그게 강릉 침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그 사격하던 유경수 여사 죽고 그 김신조를 잡으러 저 숙정문 쪽으로 간 거예요. 그 새끼가 튀어서 청운호자동 사거리 지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경비 보시던 분 거기서 막 총격전하고 그래서 막 그게 창의문으로 내려오면 거기 있어요 사거리에. 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신조랑 총알 했던 거 나무에 박혀 있고 아직도. 어, 근데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길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촛대바위 심터. 그럼 내가 이래서 여기서 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숙정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 뭐, 그럼 갔다가 뭐, 가보자. 지금 보니까 말바위에서 숙정문이 되게 가까운 거였네요. 그래도 토요일에 11시 20분에 서대전역 도착해서 뭐 12시부터 아빠는 없었지만 이모, 매형, 누나, 둘째는 그때 도착 못했고 첫째 호연이 저 이래 5명이서 맛있게 먹고 웃고 떠들고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웃고 떠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나도 빨리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갖고 싶은데 아씨 너무 이제 불가능이 된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솔직히 망한 듯. 결혼은 해도 애는 뭐 못 기를 듯. 낳으면 초등학교 가면 50살이라는 하, 무리라는. 마음이마다 아픔 내가 아픈가. 그렇게 막 가족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여자 만나고 싶으면 제가 뭐 아직 간절하면은 뭐죠? 듀오? 그런 것도 하고 했겠죠. 근데 괜히 뭔 이건 자신감도 아니라 그냥 뭔지를 하여튼
주변에 막 소개해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나이가 많으니 부담스럽고 또 그거에 맞는 여성분도 잘 없을 거고 이미 제 후배들 와이프들도 다 취직 가가지고 뭐 아휴 오늘도 광화문 오는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기를 그 사람이 형인가 보던데 동생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줬는데 울컥했나봐요. 동생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노래 한 곡 해줄게 딱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울컥하는데 씨발 나도 울컥해가지고 눈물 좋나 씨발 뭐만 하면 눈물 흘리고 이제 아 늙어가지고 아유 씨. 젊을 때 지금은 솔직히 이제 젊다고 말을 못합니다. 네. 중년이기 때문에 그 안과 저번 주인가 안경 바꿨는데 안과에서도 노안이 아니라 중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젊을 때 20, 30대 후회한 일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하나는 어머니랑 너무 일찍 헤어진 거고 둘째는 좀 빨리 결혼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타이밍이 지나니까 그냥 끝! 난 듯한 느낌이 저 이렇게 지나가던 길인데 거의 그냥 와룡공원까지 다시 왔네요. 아이씨. 여기서 지금 말바위가 300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저쪽으로 올 때는 숙정문으로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냥 저 아까 청운 쉼터로 해가지고 저기 나갔다 갈 거야. 그래도 지금 등산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솔직히 땀만 좀 났지 운동 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일부러 저 아 숙정은요 바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숙정문 이렇게 나오네요. 바로 이렇게 아 이 길이었구나 이쪽 길 여기 안 와봐서 절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 살고 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예 말바위고 250이네요 그 다음에 와룡공원 지나서 이제 해화문 나오고 한성대 입구역 나오는 그 길이죠. 한번 올라가 보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쭉 이렇게 있고 한양도성 네 성북동입니다. 그 총 맞은 데까지만 보여드리고 그게 이미 저 뒤에 있었나?
저는 우연찮게 이렇게 한양도성 이렇게 다 돌아보고 외곽길이랑 뭐 중간에 골목골목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외사산이라고 불리는 길도 다 걸어보고 얼른 저 안쪽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저 가면은 부대가 있어요. 인왕산에도 부대가 있고 여기 백악산에도 부대가 있어요. 정상에 그럼 옛날에 막 근무교대하고 외출 나가나 토요일에 옷 단정하게 칼주름 잡고 구두 감내고 같이 내려갔는데 땀으로 다 젖던데 내려오니까. 예, 저기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가는 삼천각. 오, 좋아. 별로 안 힘들어. 오케이. 아이고, 오늘 그냥 잘 자겠네. 공황장애 증상 이제 좀 다시 괜찮아져서 이제 다 컨디션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일 수술 연장 먹겠죠. 근데 그때 온나공이라고 온전히 나를 생각하는 공간인가? 별로 가면은 숙명여대랑 뭐 나오죠. 숙명여대? 성신여대? 성신여대. 그리고 뭐, 저 맛있는 거, 쌍다리 불백이랑, 금강 돈가스인가? 금왕 돈가스. 소초죠, 원래. 이렇게 소초. 근데 이제 개방돼서. 저번에는 관일이랑 같이 올 때까지만 해도 근무하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보시면 저쪽 창의문에서 일로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해화문에서 이렇게 가는 애가 있는데 저쪽에서 오면은 초반에 죽습니다. 진짜 급경사가 엄청 길게 있어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맞나?
창의문으로 갈 거냐. 그죠? 백악마루로 갈 거냐. 촛대바위로 갈 거냐인데. 아, 촛대바위는 촛대바위만 보고 끝이구나.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속정문까지 갔다가 온 거니까 백악마루 쪽으로 가는 길이라니까. 아, 여기 촛대바위 쉼터로 갔다 내려가야 되네요. 어씨, 여긴 길이 없는데 저기로 돌아가야 되겠나. 가보실게요. 동대문 흥인진문 앞에 한양도성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요 도성 건축할 때 했던 거, 이게 돌 모양이 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거기까지 가면은 오간수문이란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곡성인가? 자, 뭐더라? 아, 까먹었네. 그거 있는데, 푹 튀어나온 거. 일단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고요. 저기 여기 애들 막 살았는데, 우리 군인 친구들. 거의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거. 백악, 북악산, 뭐 백악산, 인왕산. 깔짝입니다, 깔짝. 땀 한 번만 쫙 빼면 끝나는. 원래 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바로 파우치. 겁나 시원한 생맥주 한잔 먹고 싶다. 시원하다. 저기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실 건데, 여기 이 근정전이랑 저 앞에 광화문이에요. 저게
아 맞네요, 곡성. 네, 저 위에 꼭대기가 곡성이에요. 뭐 별거 없고. 옛날에는 여기 되게 지키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아예 뭐 30분 넘었네요. 일단 끌게요. 빠잉.